유희 언니 오는 거 아니고 네가 온 거야? 선물 한번 못 챙겨줘서. 이거 풀어볼 이유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 물질적인 선물은 안 받아도 좋아. 터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은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강남에 8군데 외식업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벤츠 C클래스 C63 맡고 있고요. 아우디 RA, 포르쉐, BMW 1300KR 하나 맡고 있습니다. 바이크로. 하버드대학교 석사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누가 돈을 세면서 써? 그냥 닥친 대로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언니, 이채 씨랑 어떻게 됐어요? 너 방송 못 봤어? 네, 나 제일 궁금해. 나 방송 보고 진짜 미안했어. 나한테 이벤트 아닌 이벤트 이제 준비를 해주고 선물도 준비를 해줬는데 그래도 일단 남녀 사이에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선을 딱 그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가라오케 때 그것도 내가 실망할 필요 있겠어. 그런 거 봐서 뭔가 진실성이 나는 많이 안 느껴졌었던 거. 그래서 그랬어. 이번에 진짜 괜찮으신 분 새로 왔다면서요. 박준성 씨. 아, 솔직히 이번 리치가 나는 솔직히 제일 기대가 되는 거. 왜냐면 되게 자기 주관이 또렷하시고 그런 부분이 정말 되게 멋있었어. 만나보고 싶어. 못 봤어 텔레비? 못 봤어. 아 나는 텔레비 보고 싶지 않고요. 직접 만나고 싶어. 지금 하나랑 나랑은 지금 거의 이 미스터리치 시청자 된 기분이야. 데이지가 한 번도 안 했어. 우리는 막 남의 러브랜 보고 와 진짜 우와 막 아 막도 너는 둘 다 데이지 한 번도 안 했어. 언니도 안 했어. 나 안 했어. 아 그럼 이번에 피디님 이번에는 저희 셋이서 만나요. 셋이에요. 현정이도 같이 갈게요. 현정이도 끼고. 너네 진짜 괜찮은 거야? 나 왜냐면 나는 너무 많은 남자 출연자 그냥 다 만나봐요 언니. 나는 그런 사람으로 갈까? 짠을 이뤄주자고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이번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으니까 다 만나봐요 언니. 데이트도 많이 했고 좀 식상하니까 언니들도 없잖아. 그냥 데이트하지 말고 몰카는 어때? 몰카? 몰카. 무슨 몰카? 그러니까 그분이 마인드 되게 좋으시잖아. 근데 이제 방송일에서 그렇게 좋은 맛만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모르잖아 솔직히. 그 방송상만 그럴 수 있으니까 알아보자. 근데 이게 노자? 이번에는 우리가 리치를 탈거하는 거네. 그치. 멋있다. 우리 진이 이 자식 방청객만 할 줄 알았네. 몰래카메라 한번 해도 돼요? 처음 원한다면. 아 진짜?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비밀을 유지돼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 둘, 셋. 네, 제 이름은 박준성이고요. 지금 현재 북원 FNC 벤처기업 CEO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한 400억 목표를 하고 있고 향후 3년 안에 1000억대 회사를 만들고 싶고요. 친한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대한민국에 이쁜 여자는 많구나. 멋있는 여자는 없다.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좀 책임도 가지고 꿈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와 괜찮네. 어? 보라씨가 하시네. 아 진짜? 네, 이게 조금 키우면은 들귀여울 것 같아서 요런데도 뭐 좀 이렇게 여기 꽃? 예 네, 꽃이랑 이렇게 빨간 열매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는 하트. 좋아 중간 비행도 해주네. 좋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자연스럽게 싹 이렇게 그럼 여기 다 꽃도 싹 붙이는 거야? 친한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 뭘 해줄까? 뭐 큰 선물을 사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아 좀 저희가 특별하게 해주고 싶어 갖고 웨딩카 좀 멋있게 해주고 싶어.
저랑 제일 친한 친구고요. 저 일하는 데도 좀 도움을 주고 서로 같이 도움을 주고 이런 친구입니다. 잘 갔다 오고. 뭐? 그래. 너무 축하한다. 깜짝 놀랐어. 아, 뭐 이거 가지고. 머리 동그랗게 잘 잘랐지. 하이버슨 같잖아. 머리 동그랗게 잘 잘랐어 지금. 좋은 여자 만나서 준성이 결혼할 때 저도 이렇게 이거보다 더 멋지게 몇 배로 더 보답을 해줘야 돼. 야, 너 잘 갔다 오고. 완전 최고의 선물. 그래. 이 차는 네 선물로 좋은 건 아니야. 아, 이거 잘 다녔어. 잘 갔다 오고. 잘 어울리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언니? 언니 이런 거 싫어하잖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언니 아까 내가 저거 신으니까 뭐 싫어했잖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아싸, 어떻게 지냈어? 난 잘 지냈어. 미스터리 씨 시즌 2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당하고 지내? 아, 강현정한테? 근데 이제야 시즌 1에 너 되게 괜찮게 나왔었잖아. 정말 좋은 모습이었고 너의 본 모습이잖아. 근데 네 본 모습을 잃고 그 모습을 없애버리는 여자는 내 생각에 그게 좋은 여자는 아닌 것 같아. 속마음도 꽉 찬 여자라는 어떤 확신이 나한테 있어. 아영아, 그건 네가 날 믿어줘. 걔 달라 정말이야. 아무튼 네가 오늘 날 이렇게 부른 여자가 네가 좀 붙임성이 좋고 사교성이 좋잖아. 네가 최윤홍을 한번 만나. 그래서 그냥 아 현정이한테서 진짜 좀 떼어내버려.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난 진짜 그 초식남이 현정이한테 가가지고 막 말 조근조근하게 할 때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돌 것 같아 진짜. 나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좀 유치해진다.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도와줘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어? 나 현정이를 얻을 수만 있으면은 너한테 진짜 뭐라도 다 해줄게. 얘가 둘 사이만 갈라놓으면? 둘 사이로 확실히 좀 갈라놔버려. 나도 남의 연애사에 끼고 싶진 않거든. 다영아, 거두절미하고 딱 부탁할게. 나 현중이랑 너무 사귀고 싶어. 그리고 진짜 걔 모든 거를 다 갖고 싶어. 넌 진짜 지금 내 유일한 친구야. 도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생각해볼게. 열쇠 여행 상품 예약하러 온 최윤홍이야.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트핑 테이블의 박중찬 팀장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요, 이제 아버님 없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 맞는 결혼기념일이 이제 다음 주인데요. 이제 제가 항상 어머님한테 아버님이랑 결혼기념일에 여행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패스를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어떻게 외롭지 않으시게 친구분들과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좀 추천을 받고자 해서 왔어요. 네, 그 어머님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지금 50대 정도 되신 분가? 네네, 중반 정도 되시면 우선 휴양 쪽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몰디브이십니다. 그래서 몰디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파라든지 휴양 그리고 그런 가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 샹그릴라 리조트가 있습니다. 최대한 그 자체 내에서 침대가 많이 있는 걸로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스위트 쪽으로 해야겠죠. 네, 그래서 스위트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샹그릴라 리조트에서 빌라 모텔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객실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친구들께서 사용하시긴 네네 좋겠네요. 네,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당 그런 경비가 어떻게 되나요? 샹그라 리조트 빌라 문트에서 4박 하실 경우에는 1인당 500만 원 금액이 나오십니다. 그럼 대략 정도 1,500에서 2,000 정도 선으로 잡아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카드로 일단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짜내야죠. 하려고 했어요. 저 이런 한방차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 제가 1.8kg 태어을 났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뱀탕, 개구리 뒷다리탕 그런 탕을 되게 많이 끓여주셨어요. 이제 건강에 좋다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다 먹어요. 요즘. 그래서 미나리가 좋았던 거고요. 육재 씨는 참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버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육재 씨를 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현정 씨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날 똑바로 받았어요. 그날 가라오케에서 하필 윤홍 씨랑 갈 때 이렇게 마주쳤잖아요. 네. 그런 장면에서. 네. 화영 씨 아니에요? 윤홍 씨잖아요. 안녕하세요. 어 진짜 신기 이거 부르신 게 아니고 어떻게 진짜 우리 진짜 가다가 이거 딱 카메라 보고 들어? 아아 예. 네. 아 네. 또 네. 가네. 실물이 훨씬 괜찮으시고요. 아니에요. 멋있으세요. 아니에요. 어떤 여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정 씨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여자 제가 보면 아. 웃음이 나는 그런 여자. 현정 씨랑 있으면 막 웃음이 나요? 그냥 즐거우니까 일단은. 네, 근데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개인 어떻게 보면 소장용으로 만든 거고. 다음에 저도 하나 주세요. 네, 하나 드세요. 진짜죠? 약속이에요? 네. 아싸. 아,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미나리 챙겨주시는 여자랑 챙겨주는 여자랑 어머니께서 결혼하라고 했다고. 네, 그냥. 진짜요? 네, 아예 거기까지는 결혼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네. 보면은. 꼭 근데 그게 미나리여야 돼요? 미나리 건강이 좋으니까요. 저기 근데 윤호 씨 이거 두 분이서 아까 호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두 분이 진짜로 사귀는 건 아니죠 아직? 근데 아직은 섣불르니까 더 알고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알아가는 자리고. 네. 아 진짜 그럼 아직 사귀는 건 아니면 저도 같이 만나요. 현정 씨 그럼 참가 없죠? 막 같이 만나고 해도? 저 앨범 진짜 주세요. 앨범 다음에 만날 때는 저 앨범 꼭 주세요. 저 그거 갖고 싶어요. 네, 그럴 사인도 좀 해주시고요. 상관 없는 거죠? 아니, 예, 상관 없어요. 아, 네. 네. 와, 너무 좋다. 현정 씨도 네. 좋고, 윤욱 씨도 좋고요. 아, 네. 네,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주 봬요. 봬요. 네. 다 같이. 네, 네, 다 같이. 네, 저 나중에 그럼 다음에 꼭 같이 볼게요. 네. 약속해주세요. 아, 좋다. 꼭 봬요. 네, 나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네. 녹음실이다. 네. 일단 네. 예전에 제가 CD 들을 때 저 노래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오늘은 네, 한번 직접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려고. 가사는 다 기억하세요 혹시? 아 제발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요 기대를 해볼게요. 네. 너무 떨리는데요 이거.
집에서 맨날 하루에 10번은 듣는 것 같거든요. 되게 매일매일 듣는데도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녹음실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랑 떨렸죠. 그치? 그래도 하는 건데도 엄마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저희 들었거든요. 여기서. 아, 네. 네네. 어, 두 분이 같이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방금 이제 녹음. 아, 같이 녹음하세요? 그냥 이렇게 네, 연습생. 네. 근데 다 끝났는데. 아, 진짜요? 잘 됐다. 저 옷 쌓았거든요. 아. 지난번에 제가 음식 해드린 미나리? 아, 네. 미나리. 미나리 진짜 했어. 미나리 해왔어요. 네. 정말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미나리 넣은 김밥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원래 소고기로 하는 건데 제가 두부를 했어요. 야채 드시고 괜찮으시라고 이제 해서 간장에 찍어 드시면 돼요. 아, 이거 내가 오늘 낀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그냥 두 분이 일단 것만 배고프니까 바라봐요. 먹을게요. 맛 없어도 그냥 맛있게 드세요. 정성맛, 정성맛. 미나리 맛밖에 안 느껴져요. 아, 진짜요? 미나리 맛을 겨냥한 김밥 같은데. 아, 네. 미나리 시금치 드시고 되게 맛있어요. 솔직히 맛은 맛보다는 이게 영양 음식이라서. 맛보단 미나리. 미나리가. 미나리. 나 무슨 지리 사는 것 같아. 미나리 냄새가 확. 미나리 싸주는 애 결혼하러 왔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미나리가 있어. 일단 그러면 오빠는 제가 일단 오빠를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그 오빠도 네. 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네. 사준다래요. 사 드려야지. 그래도 여기까지 고생하시고 왔는데 멀 텐데. 그러면 그때 그러면 오빠가 저 맛있는 거 사줄 때 언니도 같이 봐요. 아, 뭐 다음에 시간 네. 맞으면 셋이 그럼 같이 밥 네, 먹어요. 같이 네. 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밥 사고 제가 후식 살게요. 아, 네, 네, 네. 학교에 강연이 있어가지고요. 뭐 제 얘기도 좀 하고 친구들한테 좀 좋은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거 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좀 약간 꼬이긴 한다. 이거 한번 넘겨봐봐요. 맞는가 보게. 오 부장님, 이거 한번 넘겨봐봐. 어떡하지? 조영아, 어떡하지? 완전 꼬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코 안 나왔지? 코 안 나왔지? 코 안 나왔죠? 아, 지금 되게 긴장돼요, 사실. 예. 이렇게 여학생들 되게 많은 데서 서본 지가 처음이라서 지금 되게 긴장, 사실은 되게 긴장돼요. 사진이 좀 인상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CEO 뉴스에 제가 표지 모델을 했어요. 이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아직도 꿈이 없이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한 7, 8년은 됐는데 제 일이 재미없다고 생각한 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 조금만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은 준비 기간이거든요. 되게 밝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학교생활 예전에 그립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 진짜. 네. 긴장돼요 근데 은근히. 잘해야 돼. 보면은 우리 그런 웃는 밝은 거 하지 말고 약간 좀 억지로 그냥 아예 예.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두지 말자고. 언니 우리 그럼 잘해볼까? 하나 둘 셋. 왜 안 오시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고요. 좀 늦으셨네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강연이 있어가지고 급히 갔다 왔어요. 거의 1시간 반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저 표정이 너무 무서우신 게 제가 말을 못해요. 아까까지는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몸을 막 웃어야지 그랬는데 너무 늦으시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저는 끝나자마자 바로 온다고 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박준선이고요. 아, 뭐 하세요? 아, 저는 지금 의류사업. 아, 눈이 나쁘신 거예요? 아니요. 옷은 없어요. 지금. 아, 그쵸? 네. 어쩐지 좀 매치가 좀 안 돼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안 어울려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어색해가지고. 제가 어색해가지고. 그게 더 웃겨가지고 지금. 벗을까요, 그러면?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알은 있어요. 네, 알도 보셔가지고 눈이 나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 눈은 되게 좋네. 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신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80년생, 32세죠. 나이가 좀 많으세요.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언니야? 저희 동갑이고요,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27이요. 27? 네. 되게 애죠. 투투요. 가죽 자켓이에요? 네. 내 자세요. 내 자세요. 아니, 오토바이 방 타고 오신 분가요? 진짜? 부츠는 아니죠? 예, 운동화. 말부츠? 저 그건 잘 모르시고. 스타일이... 네. 오토바이는 제가 못 타요. 아, 네. 손이 나실 것 같아. 네. 좀 드세요. 예, 밥이 안 먹어요. 엄마! 야! 어떡해, 어떡해. 너한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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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변상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얼마인데요?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비싸요? 아 잠깐 피디님 이거 어떡해? 변상 어떻게 해요? 현정이가 공범이니까 네 그래도 그건 안 했죠. 이거 숫자가 괜찮은데 우리가 빼라고 한 적은 없다. 실수로 아 굉장히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네. 200만 원이라는데 촬영 끝나고 이따가 저랑 네네 일단 앉아서 촬영하고 음식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피디님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얘기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놀라시겠어요. 심장이 지금 진정이 안 되네. 따르는데 죄송한데 되게 저게 귀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촬영도 중요하지만 네. 되게 귀하고 답이 나가는 거라 네. 좀 빨리 일단... 답변을 좀 누가요? 네. 저희 피디님이랑 얘기를 해서 네. 끝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하다 저는 네. 네. 변상은 제작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네. 없어서 그래요? 근데 뭐 매정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개인적인 실수니까 현정이가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정 언니는 안 와요? 기다리면 오겠죠 뭐. 일단 네. 그때 도시락은 고맙게 잘 먹고 감사합니다. 어? 언니 아니에요? 네, 네 현정씨. 네. 아, 못 온다고요 오늘? 그래요? 나 그럼 진짜 불편하게 밥을 아영씨랑 같이 먹어야 될 텐데 네, 나중에 그러면 같이 밥 먹어요. 네. 안 온대요? 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못 오신대요. 원래 사람들이랑 빨리 쉽게 친해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제가 좀 마음을 이게 쉽게 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 네, 딱 보기에도 제가 엄청나게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네. 죄송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을 해야 되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오빠 행동에서 오빠 모든 느끼면서 불편한 거 다 보이거든요. 아, 다 보여요? 안 보일까 봐. 현정 언니는 뭐 이렇게 여자로 뭐 대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친한 동생으로 대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불편해하지 마세요. 선은 긋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항상. 현정 언니랑은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딱 계기 있었죠?
아, 제주도. 뭐 했어요? 막 말 타고 그랬어요? 커플 마사지도 받고 스파도 같이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된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아, 뭐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과일이라던가.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멜론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멜론 좋아하는데. 네. 또 뭐 찾았어요? 현정 씨도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네, 2년 전에, 전 작년에.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슬픔을 잘 아니까, 네.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공감대는 근데 뭐 모든 사람들과 찾으면 다 있을 거예요. 굳이 그거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오빠 근데요, 원래 대화할 때 사람 눈 안 쳐다봐요? 아니, 잘 쳐다보는데요. 네. 제가 두려워요? 무서우세요. 뭐가 무섭다는 건지 몰라. 눈이 무서우세요. 아, 눈이 잡아먹을 듯한 그런 눈빛 강렬한 레이저 있잖아요. 거의 140km를 날아오는 그 눈빛. 네. 그게 조금 무서워요. 혹시라도 뭐 제가 막 오빠 꼬실까 봐요? 현정 언니한테서 뺏어올까 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예요. 없지 않아. 두려워 마세요. 안 두려워도 될까요? 그럼요. 믿어도 될까요? 아, 네, 믿으세요. 그냥 친하게 지냈다는 건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나요? 아, 제가 손금 봐드릴까요, 잠깐? 되게 오래 사시겠네요. 그리고 여자 진짜 잘 만나야 되네요, 오빠. 여자한테 자지우지 되네요. 제 인생이 여자로 자지우지가 됐다고요? 네.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날게요. 네, 딱 저 같은 여자 만나야 돼요. 장난인 거 알죠? 네, 장난. 네, 장난인 거 알아요. 네. 잠시만요. 네. I'm bleeding a lot right now, but I'm actually eating dinner right now. Can you maybe call me back later? Call you when I get home then. Is it? It's not that important, right? Yes, I'll do that. Okay. Okay. Talk to you later. 있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오빠 같은 남자는 어떻게 보셔요? 정말 힘들 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던가 정성 어린 미나리. 미나리. 정성 어린 미나리. 오빠 같은 남자 꼬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아! 아까 오빠 통화했대요. 보니까 영어 되게 잘하던데요.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회화요? 네, 그냥 기본적인 거. 네. 이게 근데 진짜로 영어는 배울 때 한철이더라고요. 또 다 까먹었어. 가르치더라도 아영 씨는 다 까먹으실 것 같아요. 왜요? 영어는 한철이니까. 아, 네. 네, 아, 그러면 네. 한철 말고 두 철, 세 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 되겠네요. 저 진짜 잘 가르치는 영어학원 아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나 이렇게 벌렁대잖아, 너는. 안 드시면 돼, 다행이죠. 본인이 물리면 되는 거지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제가 그 예산 거는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아, 왜 저래, 진짜? 응. 알아, 예, 예. 이거 연예인이에요? 네, 일단 식사하시고 상대하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오늘 촬영할 때 연예인들이랑 같이. 진짜. 아, 들려요? 예. 네. 너무 심하게 잘 들립니다. 성악을 해서 문제 크네요. 죄송해요. 혹시 술 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자리를 좀 저쪽으로 옮겨서 좀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앉고 싶어서 앉았는데 누가 돼요? 아, 여기 전세대 제가 폭탄을 드리는 거잖아요. 촬영 때문에. 좋은 거 부탁드릴게요. 좋아하시든지. 아니, 이만큼 얘기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얘기해요? 아니, 일부러 시비 걸 거면 우리가 일부러 여기 미리 하고 막 여기 촬영하는 거 알고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죠. 무슨 얘기하세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아니, 책임자세요? 여기서 얘기하시면 되죠. 책임자냐고요? 지금 반말하신 거예요? 나가서 얘기하고 반말하신 거예요? 아까 나오고 잘 나와요. 나 여기서 얘기하세요. 어쩜 잘하는 거예요? 계속 양해양해 하는데 지금 제 인상 좋고 되게 성격 좋아서 제가 알았다고 계속 했잖아요. 네? 목소리가 큰 걸 어떡해요. 성악을 했다고, 성악을.
원래 이래요? 막 카메라 앞에 막 있을 때 막 웃고 막 그래요 원래? 원래 진짜 실망이다. 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아 좋겠어요. 네, 좋아요. 아 행복해 죽겠네. 네 행복해요. 아니 그렇게 상대할 필요 없잖아요. 짜증나. 저희 뭐 촬영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촬영하지 마요. 이런 사람들. 저희 뭐 오늘 촬영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촬영하지 마요. 이런 사람들. 촬영하지 말까? 네 촬영하지 마요. 아니. 어차피 몰래카메라였고 어차피 다음에 다시 하죠 촬영을. 지금까지 예,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거를 몰래카메라 하자고 찍었어요. 아, 네. 왠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이거를 세 가지를 준비한 거 에피소드를. 그러면 나는 좀 궁금한데 네. 제가 만약에 저기 물병을 깼잖아요. 네. 그럼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물어주기까지는 아니어도 아, 아니야, 만약에 좀... 모른 척 방관하느냐 수술 방관하느냐 아니면은 나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너무 바로 달려오셔가지고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솔직히 제 성향상 저거를 돈 주고 제가 물어드리지는 않을 거야.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머리를 썼죠. 일단 사임에 전화해서 가격을 좀 깎거나 아니면 역시 사업하시는 분이네요. 제작진분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돈을 물거든요. 일이니까. 그럼 저희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음에는 좀 즐거운 자리로. 다음에 몰카 준비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럼... 그럴지도 모르고요. 저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초면에 진짜 조세. 안경 이제 쓰셔도 되고요. 네. 아니 한 30분 사이에 한 5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점점 이렇게 우울하듯이다시. 가리 보고 싶었거든요. 아 어떡해. 만났습니다. 네. 이제 드세요. 먹어요? 왔어? 재야. 어떻게 됐어? 실패했어. 아니 너 평소에 잘하는데 왜? 아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잘했어. 최선은 다했어. 카페랑 카페도 갔고 녹음실도 가가지고 나 미나리까지 싸갖고 갔다. 진짜 네 성격처럼 교태야 애교 떨면서 들어갔냐고. 아, 열심히 했어. 근데도 뭐냐 반응이 없다고? 아 그럼 어떡해. 걔네 둘이 지금 걔네 둘을 어느 정도 좀 갈라 놓은 다음에 내가 치고 들어갔었어야 돼. 옛날에 뭐 기영 오빠나 막 너나 둘 다 그냥 모두에게 친절했잖아.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그냥 이렇게 같이 둘이 밥 먹는 거 둘이 따로 밥도 먹었거든? 둘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현정 씨한테 뭔가 나쁘게 보여질까봐 너무 싫다고. 윤홍 씨가 현정 씨 정말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아 그거는 나도 느끼긴 느꼈어. 내가 친구로서 정말 널 돕고 싶긴 한데 같은 여자를 봐도 윤홍 씨를 하시고. 근데 진짜 괜찮아. 최윤홍은 어렸을 때 내 친구로 만났지? 내 빵 셔틀 해야 돼. 어? 내 빵 셔틀에서 진짜 내가 자고 있으면 1,000원 던져주면은 가서 패스트리장 씨로 뭐야 코코아우유 사던 애야. 어? 내가 그런 애한테 내 여자를 뺏기라고? 말이 돼? 이제야 근데 진짜로 내가 너 친구로서 진짜로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충고하나 하겠는데 너 그냥 포기해. 아 됐고 네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야 미나리 값은 주고 가야지. 마음만은 받아달라고 얘기했었잖아. 여기 어떻게 왔어? 밑에 하나 붙였어. 다 알아봤지.
감시했다고? 네가 뭐라 그러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아니 나는 충분히 네 마음 알았다고. 근데 이런 건 진짜 아닌 네가, 것 같아. 네가 안 받아주잖아 지금 나를. 내가 말했잖아 너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어떤 면에서? 다 고칠게. 말해봐 하나하나. 진짜 내가 오늘 너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거 보면 얼마나 악착 같은지 모르겠어? 악착 같은 게 아니라 난 지금 무서워. 어, 근데 여기 시간을... 아 어디가? 아 그러니까 놓고 얘기하자. 나 어릴 때부터 워낙 진짜 집념이 강하고 좀 나름 집착이 있어. 너를 내가... 싫어하는 감정은 없었는데 이젠 진짜 조금 아, 되게 막 싫어하는 감정까지 생기려고 그러고 나 너무 끔찍하려고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이거 진짜 그만 다들 그만하시고. 진짜. 아 자꾸 왜 하냐고. 진짜 싫다고. 잡지 말라고. 아 나 진짜 미스터리치 이제 이거 안 찍어도 좋아. 아니 진짜 아 피디님 이거 진짜 그만하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나 진짜 지금 여기서 네가 다른 남자들이랑 데이트하는 것도 못 보겠고 나랑 딱 정말 일주일만 아니, 사, 아니, 일주일만 아니, 사도 봐. 아니 내가 그게 싫으면 그때는 정말 깨끗이 물러날게. 아니 정말 일주일만 나한테 시간을 줄. 미안한데 내 손 그만 정말 잡아줄래? 정말 일주일만 사귀어보자. 어? 아 이거 잡지 말고 얘기하라고. 아직 얘기 좀 해. 진짜? 자꾸 왜 갈라 그래. 그만하자. 여기 사람도 많고. 얘기했지 일주일만.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만 줘. 아닌 사람하고 내가 왜 살아. 나 오늘 너 데리고 그냥 미치 나갈 거야. 아 좀 좋아. 제발 얘기 좀 해. 아 지금 놓고 얘기를 해. 나 손 너무 앞에 빨개진 거 안 보여? 아 지금 그만 놓고 얘기를 하라고. 아 놓으면 갈 거잖아 네가. 그만